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얘기했었죠.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지금 원래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시당초 처음에 게임이 제작되었을 때의 원래의 상태, 디폴트. 우리 실수로 이걸 케이크를 엄청 키워놨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게임 시작할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디폴트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번에 볼까요? 이번에 스피너라운드에서 얘가 생일 축하해 하면은 고양이가 한 바퀴 뺑 도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고양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동작을 줘야 됩니다. 어떤 동작이냐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클릭되었을 때, 그죠? When this flight clicked 됐을 때 뺑글 돌아라. 어떻게? Turn 15 degrees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동작이니까 모션이죠. 모션에서 turn 15 degree 여기 있습니다. 15도만큼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볼까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돌아가죠. 몇 번을 돌면 원래의 상태로 올까요? 몇 번 돌면 처음 상태가 될까요? 24번 돌면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24 곱하기 15 하면은 54, 20. 2 올라가고 50, 12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1 곱하기 24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360이 되나요? 그렇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자, 이번에 리피트입니다. 리피트를 어떻게 하냐니까 15도씩 도는 것을 24번 하라는 거예요. 24번을 하면은 360도가 되어서 한 바퀴가 뺑 도는 거죠. 시계바늘이 한 바퀴 전체를 동그랗게 도는 것을 우리가 36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딱 이렇게 360도가 되어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게임을 볼까요? 자, 친구의 생일 축하해 하면은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근데 실수로 얘가 320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큼 돌아간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다. 디폴트 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나? 이즈가 똑같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point in direction 90 degree라고도 한 말이 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자, 모션에서 point in direction 포인트는 가리키라, 가리킨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In direction, 방향으로 가리키라, 어느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가리키라. 그래서 90도는 오른쪽을 보고 있으라. 마이너스 90도는 왼쪽, 제로는 위로, 마이너스 180도는 다운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딱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90도가 되면은 게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로로 하게 되면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180도로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90도.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마다 원래 이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다음 볼까요?